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른발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왼다리를 다리 안쪽, 기저 부위 안쪽에다가 넣으시고 발등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낀 손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기지개 쭉쭉쭉 펴내볼게요. 그렇죠. 팔꿈치가 높게 하늘로 솟아낼 수 있도록 겨드랑이와 팔끝선을 조금 더 일직선으로 천장 방향으로 들어 올리세요. 자, 저희가 손 드는 일이 많이 없죠. 자, 쭉쭉쭉쭉 밀어내셔서 조금 더 기지개를 펴내는 느낌으로 무릎은 바닥으로 지그시, 엉덩이는 무겁게 아래쪽으로 5 카운트 셀게요. 5. 자, 손바닥으로 천장 계속 밀어내세요. 4. 자, 팔이 조금 저릿저릿하시더라도 팔꿈치를 조금 더 펴내세요. 3. 턱끝은 쇄골 쪽으로 당기시고 2. 1. 천천히 깍지 낀 손 툭 풀어내시고, 자, 이제 두 손 바닥을 짚고 살짝 상체를 틀어서 다리를 쭉쭉 펼쳐내세요. 발꿈치와 발꿈치를 매트 양 끝선에 맞춰내시고 엉덩이 한번 쓱쓱 꺼낼게요. 쓱쓱 꺼내시고, 자, 상체와 하체를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내신 후에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가슴을 쭉 펴세요. 누가 내 등을 뒤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가슴을 앞으로 쭉 펼치세요. 내쉬는 숨 천천히 되시는 만큼 가능하신 다리의 위치를 잡고 복부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4. 저는 회원님들 볼 거예요. 이마가 바닥으로 콕 떨어지는 느낌. 5. 2. 그렇죠. 자, 조금 더 가슴 중앙을 밀어내세요. 1. 천천히 이마를 바닥으로 콕 찍으셨다가 머리부터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두 다리 크로스, 두 손 바닥을 짚고 엉덩이 번쩍 들어 올리세요. 테이블 포즈. 무릎 사이 간격은 골반 너비. 자, 어깨가 이렇게 으쓱하지 않도록 저 한번 보세요. 어깨를 밀어내세요. 요렇게.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한 번 더 상체를 쭉 들어 올리셨다가 오른 다리를 뒤로 킥. 발끝을 콕 찍으세요. 발끝을 바닥을 콕 찍으세요. 자, 여기서 발끝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리셨다가 무릎을 접어서 손과 손 사이로 발바닥을 위치시킬게요. 자, 여기서 무릎 아프신 분들 계실 수 있죠? 무릎 아래에 쿠션 받치시거나 수건 받치셔서 무릎 아래쪽에 쿠션감을 만들어내시고 뒤로 뻗은 다리는 꼼지락꼼지락 2보 정도 조금 더 뒤로 보내실 거예요. 오른손과 오른발의 위치를 이번에는 바꿔내세요. 자, 오른발이 바깥으로, 오른발 안쪽으로 두 손이 위치할 수 있도록 손바닥 밀어내시고, 그렇죠. 오른발날은 11자에서 45도, 엄지발가락이 약간 대각선 사선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숨 다 같이 엉덩이를 내리실 거예요. 저 엉덩이 보세요.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엉덩이를 내려요. 그렇죠. 자, 이때 엄지 발가락을 꾹 바닥을 도장 찍으시면서 반대로 왼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내리세요. 자, 여기서 5 카운트 유지하실 건데 저는 조금 더 가능한 것 같아요. 자, 팔꿈치 바닥으로. 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유지하세요. 저는 이렇게 갈게요. 5. 자, 시선은 바닥 바라보시면 등이 말리게 되죠? 바닥에서 시선을 멀리, 최대한 바닥 멀리를 바라보세요. 2. 등을 동그랗게 한 번 더 등 중앙을 밀어내세요. 1. 천천히 두 손 바닥을 짚고 오른 다리를 뒤로 꺼내셔서 엉덩이 뒤꿈치로 꾹 누르세요. 아기 자세. 천천히 복부 말아내시면서 다시 한번 테이블 포즈.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오른 다리 다시 한번 쭉. 내쉬는 숨, 발바닥을 손 사이로 위치시킬게요.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서 저희 왼 무릎 위로 엉덩이 위치시키세요. 그렇죠. 요렇게 가 있다가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김춘주 회원님 너무 좋아요. 자, 오른 발 뒤꿈치 꼼지락꼼지락 쭉쭉쭉 보내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손이 어깨 아래 바닥을 짚고, 자, 힘드시면 손끝바닥. 자,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저희 가슴을 이 상태로 뽑아요. 자, 저희 등이 둥그렇게 말아져 있죠? 요렇게 뽑아내세요. 엉덩이를 살짝 오리 엉덩이. 자, 꼬리뼈 위에 쪽에 있는 여기 청골, 납작한 뼈가 있어요. 그 청골뼈를요, 더 몸쪽으로 밀어내세요. 엉덩이를 쭉 그렇죠. 빼내시고 여기서 5 카운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가능하시면 오른 허벅지로 오른 복부를 내리세요. 후,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4번 더 호흡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후, 그렇죠. 움직임을 조금씩 더 만들어내세요. 3번만 더, 3, 2, 아이패드님 자세 굉장히 좋으세요. 자, 오른쪽 오금을 조금 더 바닥으로 밀어내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뽕끗. 그렇죠. 힘들어요. 맞아요. 자, 천천히 발바닥을 바닥으로, 오른 발바닥 바닥으로 누르세요. 그렇죠. 자,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시면서 오른 다리 뒤로 꺼낼게요. 자,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긴장 한번 풀어내시고 반대쪽 갈게요. 왼 다리 뒤로 콕. 무릎을 접어내시면서 접은 무릎을 손과 손 사이로 위치시키고 왼발 바닥이 바닥으로. 자, 여기에서 저 보세요. 각도를 오른 무릎 위쪽으로 엉덩이 뒤로. 그렇죠. 왼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꼼지락 꼼지락 보내셔서 쭉쭉쭉 뽑아내세요. 그렇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힘드시면 손끝이 바닥, 가능하시면 손바닥이 바닥.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가슴을 쭉 펴내세요.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유정범 회원님 너무 잘하셨어요. 가슴 쭉 뽑아내세요. 자, 내쉬는 숨 그 가슴을 발끝으로 내려놓는 느낌으로 왼 허벅지 위로 복부를 내려내세요. 여기서 3 카운트 더 유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렇죠. 자, 힘드실수록 저희 가슴을 한번 쭉 펴볼까요? 너무 잘하세요. 내쉬고, 후. 2번만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 영혜연님 굉장히 좋아요. 내쉬고, 후. 다 같이 오리 엉덩이. 마지막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하시면 이마 정강이 한번 터치. 자, 이건 반원숭이 자세인데 조금 힘들어요. 나중에 하시면 원숭이 자세 해볼게요. 자, 다리를 뒤로 쭉 빼내시고 엉덩이 좌우로 살랑살랑 허벅지 뒤쪽 살짝 풀어내세요. 자, 오늘 요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태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리피케어에서는 리핏 홈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 리피케어와 저 태권 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을 제일 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